Very sad. 아주 슬퍼. 아, 동영상을 중단시키는데 비디오를 중단시키는데 완전 꺼져버렸네. 자, 다시 좋다. 상어 샤크 웨일 고래를 웨어 쓰고 다시 또 스타트 시작해보자. 가만 있어봐. 몽둥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리킬 스틱 갖고 남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 자, 미워도 다시 한번 나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광접 광고할 거야. 시작은 이렇게 미미해도 퓨처 미래에는 창대하리라 커지리라. 언젠가 전화하겠지. 이그놀 나를 무시하는 컴퍼니 이 회사. 간접 광고 뭐라 그랬지? 워낙 많이 쓰이지 뭐?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1992년 4월 13일 날 이들이 인베이드 침략을 합니다. 그죠? 에? 스몰 빌리지 조그만 마을보다 부산 진성에 얼라이브 도착해서 3,000명, 3,000 엄청나게 많은 뭐다 people, army, government, 민, 관, 군, 슬로터 대량 학살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야 horse 말뚝 막 이제 전화기 이제 보내는 거야. 그 메시를 저기 침략했습니다. enemy invade 침략했습니다.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어? 그래서 이제 오 그래 회의를 미팅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도성 한양 이거 이제 그 도성 중심된 그 캐피탈 타운이란 표현이 글쎄 우리나라에 쓸까 모르겠네. 이제 도성에서 이제 미팅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다 4월 13일 날 이제 침략 그들이 너무 빨리 퀵 빠르게 이제 그 어택 공격하잖아. 이제 침략해서 우리는 뭐다 4월 28일 날 이제 디사이드 결정을 합니다. 뭘? 도망가자. 아 이건 너무 비극적 트라이드디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 물론 선조는 셀피 이기적인 분이셔. 악하지 이분에 그분한테 이제 도망가다 이런 표현 이제 쓰시는데 이제 우리는 무브 뭐 좀 움직였다. 왜냐면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 안 돼. 일본 놈들은 왕을 잡아서 전쟁이 끝내는 게 그들의 그 주요 전략이야, 스트레티지야. 우리는 아니지. 일단 안 잡히고서 나중에 기대를 해야 되잖아.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감히 생각 못했을 것 같지만 선조는 클레버, 영특한 사람이거든. 제너럴이 이순이죠. 뭔가 대활약할 거란 걸 expect 기대했을 거야.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응? escape 탈출하는 겁니다. move 움직이는 거야. 그걸 4월 28일 날 결정하고 뭐야? 실질적 행동은 4월 30일 날 이제 도망가죠. move, flee, escape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평해에서 움직이는데 move 하는데 그 다음날 5월 1일 날 명나라 사신 엠보이라 그러는데요. 엠보이를 갖다가 사신을 갖다 만나요. 또 미팅해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잖아. 전쟁이 일어날 거를 몰랐다고 그러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아규 맨날 이제 싸우잖아요. 이거. 어? 어떻게 명나라 사신을 금세 그렇게 만나 5월 1일 날? 명나라도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 조선이 혹시 일본 편이 아닌가? What side? 도대체 어느 쪽 편인가? side, 누구 편인데 side란 나라 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걸 알 수 있어. 생각해봐. 명나라, 베이징이 얼마나 멀어? 북경이 얼마나 멀어? 근데 어떻게 한양에서 탈출한 지 그 다음날 개성에서 명나라 엠버의 사신을 만나 미팅해.
알고 있었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 I suppose, 내가 상상해. 다만, 구체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냐? 선조가 지축옥사로 그 3년 전부터 바로 그 전에까지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 민심이 이탈해. 피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성을 쌓자, 포를 만들자. 백성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루즈, 잃어버리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대가를 받는 거야. 선조는. 선조는 클레버하지만 현명한 와이즈한 사람도 굿,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레버한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 하면 랭킹 1, 2위인데 우리가 fact is fact, 사실은 사실이에요. 악한 자이지만 클레버 총명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선조 재임기였는데 그 뛰어난 재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건 그 사람이 choice, 선택의 그 sight,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눈총이 날카로운 거. 아, 저 사람 훌륭하겠다. 저 사람 재상으로서 이제 이황복, 뭐 이황께서는 그때는 등극은 아주 지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황, 그죠? 이태계는 그 철학으로서. 그 다음 누구야 또 재상? 참 위대한 재상이라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는 류성룡. 이순신을 끝까지 후원했고 발탁했으니 그건 very great, 매우 훌륭한 거야. 하지만 여러 가지 오판을 해요, 이성룡은. 하여간 5월 1일 날 명나라고 이제 토킹, 미팅을 하죠. 그 다음에 뭐야? 어디로 가요? 5월 6일 날 평양에 도착, 얼라이브 도착하는데 5월 3일 날 우리가 도망간 지 4월 30일 날 튀었는데 5월 3일, 3일 뒤에 한양이 캐피탈 타운이 함락되어져요. 그러면 그 정도 스피드면 계속 추격했으면 왕 잡혔어요. 여기서 그들의 제1군 소소행장 건희씨가 아주 고마운 판단 미스테이크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도성 딱 도착하면 끝나는 줄 알아서 도성의 왕이 있어서 한번 서렌더 하는 줄 알았죠. 이건 튄 거야. 걔들은 왕이 튄다는 개념이 없어요. 걔네 전쟁에서는. 다이묘들이 각자 위치에서가 빡치게 해서 치면 할복자산은 좋은 거래. 참수는 거 나쁜 거고. 그걸 끝났는데 왕이 튀었거든. 그러니까 도성이 여기서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갔다 한양에서 캡틴에서 머물러요. 스테이. 위대한 그의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준 거야. 자, 그래서 뭐야? 나 5월 6일 평양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왜 평양에서 머무는 건가? 평양에서 도착 5월 6일이고요. 그 다음 달 닷새 더 있어 6월 11일 날 다시 평양에서 도망갑니다. Move, flee, escape. 왜 그럴까? 잠깐만. 왜 그럴까? 이거 뭐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Wait! 왕과 그의 부대들은 기다리 일봉을. 의아하지. 여러분들 왕이어봐. 지금 전세 물리면 계속 끝까지 도망가거나 명나라 망명할 계획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버리지 왜 평양에서 일본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웨이트한 거야? 휴세지 전략인 거야. 왜? 자그마치 뭐야? 부산진의 그네들이 인베이 침략해서 지금 뭐예요? 평양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아마 이게 한 1000km 가까울걸? 또 뭐예요? 바닷길 일도 와야 되잖아. 전쟁의 생명은 전투이기도 하지만 보급입니다. 서플라이 공급하다. 서플라이 내가 늘 강조해요. 보급로, 서플라이 루트가 길어지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확확 떨어지는 거야. 지금 뭐야? 선조와 그의 부대들은 도망가서 보급로를 늘리는 중인 거예요. 그걸 그냥 무지막지하게 도망갔다 나쁜다 백성들만
식민지에서 가난해. 식민지에서 가난해. 일본 놈들이 그렇게 쓴 걸 아무 생각 없는 내 윗대 선생님들이 히스토리 역사인데 그대로 가고 우리 선조는 나쁜 짓 했다. 백성을 다 도망갔다. 천만의 말씀. 내가 보기엔 뭐예요? 전략인 거야. 아니 도망가면 좀더 그냥 계속 끝까지 도망가지. 어? 명나라까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 의지어 그 더위 회령까지 도망가지. 왜 평양에서 머물러 한 달 반 동이나 저한테 저기 오기를 왜 기다려? 전략인 거예요. 왜? 계속 확 가버리면 걔네들이 안 쫓으면 뭐야? 보급로가 걔네들은 탄탄해지잖아. 보급받고 공격하고 보급받고 올라오고 보급 그러면 안 되지.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의 전략인가 스트레칭인가 여기서 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래서 뭐야 어? 한 달, 평양에서 한 달을 닷새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어? 6월 11일 날 출발인데 6월 14일 날 3일 만에 또 도착하잖아. 일본군 놈들이 어? 평양을 한 달씩 게 3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진 거야. 왜? 이제 뭐야 걔네 바다 건너와야지. 그 다음에 보급로가 탁 천치로 되는 그 길을 와야지. 힘들어지는 거야. 선조의 머릿속에는 브레인이 뭐가 있다? 의병이 일어날 것이다. 제너럴에게 맹활약하실 것이다. 익스패드 기대하고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오포 해전이 며칠이에요? 오포 해전 5월 7일인데 어디 써놨나? 안 써놨다. 아 저기 써놨고 제너럴이가 오포 해전을 시작해요. 23년 23 등의 신화가 드디어 레전드가 뭐야 시작되잖아. 그런데 바닷길 막힌 거야. 걔는 바다로 공급 보급이 없어진 거야. 이제 서서히 제너럴 because of 제너럴 때 뭐야 전쟁이 일본군들은 뭐야 최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다 계속 시간을 벌어준 거야. 선조와 그의 부대들은 한편은 뭐야 명예 엠버의 사신과 계속 토킹하면서. 그래서 뭐다 6월 14일 그리고 6월 22일 날 의주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이미 얘기가 다 됐겠지. 명나라 군대가 원래는 비공식적으로는 9월에 들어와서 깨지긴 해. 근데 공식적으로 4만 3천인가 4만 8천 그때 그들의 최고의 장수 이여성 조선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조선인인 거 손자 조선인인 거 아니야? 그때 그 최고의 그들의 장수 이여성이 4만 3천인가 4만 8천 명이었고 들어와요. 그래서 반전에 시작이 되죠. 도망가면서 전술적으로 도망간 것, 전략적으로 도망간 것은 선조의 클레버입니다. 끝까지 한 번에 안 도망갔잖아. 기다려 잡아봐라. 소수행장이 말린 거야. 계속. 그런데 우리 조상은 바보였다고? 그거 식민지 사관이라는 거야. 전쟁에 지면서도 전투에 계속 지면서 나중에 한 방에 엎어버리니 그게 전 역세 엄청 많아요. 유럽의 유명한 선수 그 사람 이름 못 알아 까먹었는데 적이 쳐들어와요. 자기 병력은 이길 수 몇 배나 되거든. 그때는 오히려 도망가고 알프스를 넘어가 상대편의 도시를 공격해. 왜? 상대편 국가 거의 모든 병력을 인베이전 침략에 동원했잖아. 그건 캐피탈 타운이 텅텅 빈 거야. 그걸 멀리 알프스를 들어갖고 딱 정거해버려. 위대한 전략이. 이건 역사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건. 그 상대편은 배틀 전투에 이겼지만 자기네 도시가 점령당해져 버린 거야, 수도가. 전략에는 진 거야. 마찬가지예요. 선조는 그 전략을 선조와 그의 뭐 측근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래야 되나? 어? 유성룡 재상과 여러 사람들 전략을 짠 거예요. 다 평해서 잡아봐라. 한 달 보름, 한 달 닷새를 기다려. 잡아봐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은 fully 도망치다, escape 탈출하다, move 움직이면서도 스트레이트 전략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조상은 패전 가운데 실패, failure 가운데도 뭐예요? 브레인, 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대한 조상입니다. 어떻게 해? 다른 나라는 이제 절망해서 다져 이제 우리는 의병이 일어나고
제네르기가 놀라운 23점 23등을 기록하잖아. 선조와 그의 재상 류성룡과 그의 부대 트루 부대들이 뭐다? 시간을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서플라이 루트가 길어지니까 뭐야? 일본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가르치는 대로 다시 한번 간접 광고하래. 이거 간접 광고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 프라다 이 음식을 넣는 거야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걸 간접 광고가 되는 거야. 그지? 음식 생산품 상품 프라다를 넣는 거 플레이스먼트. 그래서 프라다 플레이스먼트이 간접 광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오늘 내가 많은 광고를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이것도 하이라이트야. 다 외우면 좋지만 나처럼 지극히 매드 나쁘진 않겠죠. 여러분도 하이라이트 중요한 단어만 일단은 완전히 요건 중요한 단어야. 뭐였어 처음에? 이스케이프 탈출하다, 풀리 도망하다, 서플라이 공급하다. 너무 중요한 단어지. 무브는 안 썼어. 타이틀을 바꾸래. 근데 타이틀 너무 많이 쓰지, 그지? 제목, 타이틀. 아, 그 타이틀이 뭐냐? 이 말 쓰지, 타이틀. 나, 체인지, 컨티뉴. 계속적으로 변할 거야.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데, 나 이번 처음이야. 구독 좀 눌러줘. 알았지? But, very happy because of you. 그대들 때문에 난 늘 행복해. Very happy. Bye bye.